이슈인 투데이입니다. 전교생 76명에 교직원 12명으로 이루어진 기장의 작은 학교에서 얼마 전부터 학교 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학교 이름 때문에 학생들이 놀림을 받는다는 이유인데 개명을 할 정도면 그동안 말 못할 고충이 많았겠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변초등학교 이남수 학부모 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학교 이름이 대변초등학교입니다. 예. 이름만 들어도 그동안 뭐 아이들이 좀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차피 지명을 따서 학교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 예전부터 그게 관습화돼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교육들을 받다 보니까 꼭 그렇게 지명을 따라 학교 이름을 지어야 되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자의식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학교 이름도 꼭 지명을 따라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네요. 개명을 추진하자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뭐몇 차례 그런 얘기가 거론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요? 그 당시엔 제가 없었고 저희 그 학부모 중에 졸업생이 모교에 자녀를 보낸 그런 졸업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이제 자녀가 모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하다 자기가 어릴 때 겪었던 그 고충이나 상처들이 아이들한테 대물림되는 거를 보면서 아하, 이건 안 되겠다. 지금 이름도 간편화돼서 그렇게 뭐 뜻이 부를 때또뭐 발음이 안 좋다거나 뜻이 안 좋은 이름들은 개명도 간소화됐는데 학교 이름은 바꾸면 안 될까라는 의견들이 이게 논의되다가 이제 올 초에 그 학생회 그 이번 선거, 임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공약으로 학교 이름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낸 학생이 당선이 됐어요. 거창한 공약을 내놨군요. 아예 의기도 좀 높여줘야 되겠고, 마침 제 뜻도 맞아서,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의논해 볼까? 하고, 이제, 모의를 하고, 모의가 아니라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다가, 이제 결론을 져서, 이제 동창회에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죠. 학교 이름을 개명하는 게 바꿔달라. 어떻느냐? 예. 동창회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추진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좀 논의는 몇 차례 있었는데 예, 제가, 학생이 그 공약으로, 선거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지펴졌다고 보면 되겠군요. 지금 교명 변경 추진위원회까지 결성이 됐다면서요? 그 후로 이제 급물살을 타서 뜻이 맞는지 몇 분들이 급물살을 타서, 지금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위원회가요? 그냥 학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총동창 회장님,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마을 4개 마을 이장님, 그리고 또 학부모 대표. 그래서 총 9분이 지금 그 변경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돼 지금 4개 있어요. 마을은 왜 같이 참석을 하는 겁니까? 참여를 하는 겁니까? 그 행정구역상 대변초등학교에 뭐죠? 입학 통지서를 받는 그 마을이 네개그 인근의 마을이거든요. 마을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앞서 그 본인이 직접 대변초등학교를 나오고 또 자녀도 대변초등학교에 보낸 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교가 지금 역사가 몇 년이나 되죠?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에까지 올해까지 54회 졸업생이 54회 배출됐어요. 졸업생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좀 과장을 보태면 54년 동안 계속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앞서신 분들은 아마 그 숙명적으로 아무런 변화 그냥 그 반감 없이 받아들이셨겠지만 이제 점점 저희 나라가 발전이 되면서 아마 이름에 대한 이미지들이 예전 이미지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횟수가 높아질수록 그런 받는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은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봐요. 사실 예전 같으면 초등학생들은 어리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요즘은 좀 많이 다른가 봅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생각이 요즘 또 워낙 중요하니까요. 현장에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은 학교 이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 아이들은 1차적으로 싫다, 창피하다, 밖에 나가서 말하기 싫다라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럼요. 그리고 어른들이, 일부 어른들이 야, 마을이 대변인데 학교 이름이 대변인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어떤 어른이, 동네 어른이 저희 학교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 대답이 그건 어른들 생각이시고요. 저희 생각은 다르거든요. 아. 딱 이 말을 했다는 걸 제가 들은 순간에 예. 아, 이건 어른들 생각이고 아이들 생각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저도 한번 느끼면서 아, 이름을 바꾸는데 작은 힘이나마 더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자꾸. 그러면은 지금 76명의 예.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모두가 다 개명에 그 개명을 하는 것에 동참을 해서 네. 활동을 벌이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다수는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두 명은 왜 우리 이름이 어때서 자긍심을 갖고 아, 나름 또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그런 있겠군요. 그런 아이도 있고 저는 반대합니다. 제 이름, 그 우리 학교 이름에 자긍심이 있습니다라고 발표한 아이도 있어요. 아, 부끄럽지 않다? 네. 당연히 내가 대변에서 하는데 대변 초등학교 다니는 건 당연하지. 아, 이 학교 학생들은 네. 다들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또 그런 아이들이 보기 상당히 좋군요.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예. 많은 아이들이 그러지 않을까. 사실 학교 이름 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 좀 계속 그렇습니다만은 이름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학교 여기 기장으로 이제 이사 온 지 5년 차 됐거든요. 예. 올해. 때 저희 그 마침 그때 저희 그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었는데 그 교장 공모제로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초빙이 되셨어요. 예. 그러면서 학교에 대해서 이제 작은 변화들이 일기 시작하면서 꼬마 시인 학교라고 이제 정착이 되면서 점점 이제 학교 이름이 대외적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시상 받는 일도 많아지고 예, 예. 그래서 시상식상에 자랑스럽게 상을 받으러 가야 될 아이들이 대변 그러면은 그냥 괜히 위축되고 애들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예, 예.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야 될 자리에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그 수상 받는 아이의 엄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왜 내 아이가 이름 때문에 단지 그렇죠. 그래 그렇게 이렇게 수그러들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축하받고 자랑스러워해야 예, 할 자리에서까지 예, 말이죠. 또 저희가 또 지역사회다 보니까 그 작은 스포츠 경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저희 학교가 학생 수가 적지만 축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작게는 우승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7인제 축구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생 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응원 오는 사람들도 적잖아요. 저희는 목 놓아 이제 두 배, 세 배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대변 화이팅 하면은 상대방에서 이제 야유를 보내요. 그럼 애들이 열심히 뛰다가 저희 목소리는 안 들리고 야유하는 목소리를 듣고 오히려 기가 죽어서 그 경계 리듬이 깨지는 경우들이 그건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들도 많았고 그런 그거 작지만 어떻게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녹록지 않게 작은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한창 크고 또 네. 이제 예민할 나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학교 개명 운동은 벌어지고 있고 이 네. 만약에 그 뭐라 그럴까요? 개명에 대한 요구하고 이런 의견들이 제대로 네. 통과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지금 서명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서명 운동은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그 졸업생들이나 예. 일반인들한테 졸업생들한테는 일단 홍보를 하고 알리고 예.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감 내지 이제 동의를 표하는 그런 서명을 지난 멸치축제 때부터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거의 한 900장 정도 이제 주변에 있는 인근 학교나 내지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모이시는 분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면 거의 99.9%는 당연히라는 반응을 하시고 한두 분 정도 지역명 따라가야지 하는 분이 한 분 계셨고요. 그 깊은 대변 뜻이 좋은데 왜 그래? 그러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예. 요즘 이름 갖고 뜻 물어보는 분들이 그닥 많진 않으시잖아요. 그냥 이미지로 떠올리시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만약에 그 개명을 하자라고 결론이 나면 구체적인 뭐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그 부산시 교육청에 교명
선정위원회 예예. 그리고 부산시의회에 뭐, 그 조례 개정 이런 절차,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동의를 얻는 것과 지금의 1차적인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 차후의 진행은 그 순서를 봐가면서 이제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 예. 일단 많은 분의 공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지금 저희한테는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그런 문 절차들은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실 걸로 그러면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주민뿐 아니라 네. 부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군요. 전국적으로요? 멸치축제는 전국적으로 오시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졸업생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들 찬성하시는 분위기인가요? 많은 분들은 찬성과 더 공감을 해주시는데 예. 그 학교에 대한 향수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쉬움과 뭐 이렇게 서운함들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약간 거부의 그런 의사를 표하시는데 아마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예. 이제 아이들의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역사가 짧은, 개교가 짧은 예. 학교들은 그게 몇몇이 가능했나 봐요. 초등학교는 아직 없었고 예.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러 이제 몇 개 학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초등학교는 아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명 동의 절차 어쨌든 서명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다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는 학교 이름을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에 대한 숙제도 남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글쎄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단 만약 개명이 찬성이 된다면 예. 일단 그 같이 그 동참해 주신 졸업생들한테 감사드리면서 그분들의 그런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뭐 절차에 대해서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뭐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 방법론적인 것은 아마 찾아서 잘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응원을 보내면서 믿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명운동은 어느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기장 안에서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멸치축제 때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연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는 못하고 주변 분들한테 네네. 같은 그 학부모들 주변 분들이나 이제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개별 학교에 찾아가서 다른 학교들까지 예. 그런 그 학교 시간에 부모님 많이 모이실 때 예, 예. 그때 이제 설명드리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학부모 회 모임 때 취지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같이 동참을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니면 뭐 우편으로 뭐 각 학교에 예, 예. 이렇게 이런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친필로 교육감님한테 도와달라고 편지를 쓰던 손편지를 쓰던지 이제 방법들은 이제 차차 이제 하나둘씩 이제 머리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오네요. 예.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하고 활동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바뀔 때까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끌기에는 예. 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이 될 것 같고 빨리 많은 그 졸업생들한테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거든요. 빨리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알릴 수 있는 분들한테는 알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뀐 걸 보고 네네. 또 아파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이렇게 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이제는 좀 마음 아파하고 놀림을 받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예. 예, 어쨌든 학생들이 가장 예민한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과 학생들이 모두 바라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좋은 이름 있으면 네, 추천드리도록 하지요.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